오랜 세월 한 30여 년간을 그 부동산 중개회사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지금 이제 퇴직하고 현재는 작가로서 또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은 곳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또 유튜버 부동산 김인성의 부자경매라는 유튜버 채널에 이제 유튜버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특수경매 관련된 책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특수경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저도 그렇지만 이게 경매를 왜 일반과 특수 나눠서 얘기할까? 이게 사실 모르겠거든요. 뭘 특수라고 하는지 저도 이제 많이 인터뷰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체 뭘 특수라고 하는지 그리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말씀이 특수경매의 정의가 조금씩 다 달라요. 특수경매가 대체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이 특수경매냐 일반 경매냐 이런 거는 어떤 그책 속에 나와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경매까지 내가 이제 3권을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이제 책자인데 이 특수경매까지 이제 특수경매를 손대기까지는 그 1권에 이제 알기 쉬운 기초경매라고 써 그쵸? 있고 경매 실무가 있습니다. 제 책에. 그 과정이 거쳐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특수경매는 이게 그 초보자들은 그거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이제 그게 이제 특수경매가 좀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냐면 그런 베이직 트랙이 없이는 이걸 할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수경매는 좀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이걸 손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러면 이 특수경매가 뭐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경매하고 특수 경매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일반 경매는 그냥 속된 말로 이래 누워서 떡 먹기다. 쉬운 경매? 쉬운 경매. 쉬운 그 권리 분석 1분이면 끝난다. 경매.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권리 분석 1분이면 끝난다 하는 사람들 말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권리 분석 1분이면 끝나요. 그 1분이면 끝난다는 얘기는 바로 베이직 트랙이 좀 있어야죠. 기초가 있어야죠. 뭐 적어도 대항력이 뭔지 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보는 정도는 알아야지 사실은 1분의 권리 분석 끝나지. 그쵸, 그쵸. 그거 뭐 아무나 모르는 사람도 1분에 끝날 수는 그쵸, 없죠. 근데 그 정도까지 과정이 거친 사람들은 그냥 일반 경매는 1분이면 끝난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난 이제 그런 얘기를 책 속에서도 얘기를 하고 내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아주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경매에 대한 용어 정리나 용어에 대한 개념만 알면 경매 정보지 보고 읽고 이해하고 판단만 하면 경매한다. 외울 것도 없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수강생 되는 때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근데 그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경매 실 사례를 들고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는 편인데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쉬우냐?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그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은 간단해요.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별도로 내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또 인수되는 부담이 있는지 추가로 매각대금 외에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지를 그 분석하는 게 권리 분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그 일반 경매라는 거는 인수하는 권리도 없고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도 거의 없는, 없거나 거의 없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그럼 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죠.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낙찰받기도 힘들고 또 가격도 높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일반 경매라고 그렇게 칭해요. 그래서 너무 쉽죠. 부담이 없으니까. 단지 내가 이제 돈을 얼마 써서 가져오느냐만 달렸지, 그 나머지에 대한 권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이제 명도에 대한 부분은 그 경매에 있어서는 명도를 생각을 안 하고는 경매를 할 수가 그쵸,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명도가 어렵겠냐 하는 얘기는 그건 경매 나쁘게 표현하면 문외한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차제에 두고 나머지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물건, 그걸 이제 일반 경매라는데 그 반대되는 경우가 특수경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낙찰받고 나서 내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또 부담되는 그 금액이 있는 거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물건들이 특수 물건이에요.
이게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로 할 때는 공인중개사나 이런 것도 중개하는 분들이 이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분야에는 또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들이 그 권리 분석을 다 해줘서 이상이 있거나 없거나 네. 그러면 이상이 있는 부분을 반드시 공지를 해서 이 부분은 인수를 이제 할 부분이고 이거는 인수 안 할 부분을 정리를 그렇죠. 해주는데 네네. 경매는 어때요? 내가 해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런 어려운 권리가 붙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우린 특수경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권리. 인수될 가능성이 있거나 인수되는 권리. 또 부담할 돈이 있거나 가능성이 충분한. 이제 부담할 돈이 되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인수되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금액이 상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인수되거나 부담할 그런 금액이 이제 그 나오면은 그것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권리가 그쵸. 붙어 있으면.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으로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수경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물건이 어려운 권리가 또 붙어 있어서 그렇게 그런 물건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특수경매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은 이제 특수경매는 어떤 종류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 특수경매는 이제 그 어떤 종류? 특수경매는 어떤 종류가 아니라 이제 특수 경매로 나오는 물건, 그 물건에 있는 권리들이 어떤 권리가 설정이 돼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특수경매라 칭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 특수경매에 이제 붙어 있는 권리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해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권리의 인수와 소멸이 이제 그게 권리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느냐, 소멸되는 권리가 있느냐, 뭐 그런 거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게 권리 분석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어떤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잡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소 기준 권리에는 보통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6가지가 있는데, 그 말소 기준 권리에서 가장 이제 그 빠른 권리가 이제 그 접수번호가, 등기상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접수가 돼 있는, 먼저 등기상 접수가 돼 있는, 또는 등기 외적인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붙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특수경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권리들이 있냐면, 그, 가장 이제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는 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어렵네요. 어렵죠. 말도 길고. 근데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앞자를 붙이는 이유는 가등기가 이제 담보 가등기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붙이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 이 가처분하고 가등기가 참 위험한 걸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지역권이라고 있어요. 지역권. 또 지상권. 이런 것도 이제 그 흔치는 않는데 최근에 어디 구로구에 어떤 그 물건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지상권이 하나 있는 물건이 나오는데 이 뭐 알다시피 지상권은 지상에 있는 그 권리를 가지는 거죠.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한전 철탑. 그런 것도 이제 지상권이에요. 그리고 지역권. 이런 거는 그 어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권리예요. 이제 그거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그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일단은 인수를 받아요. 이제 그런 권리들. 그리고 이제 그 흔치는 않지만 이제 환매 등기라는 게 있어요. 환매 등기는 이제 내가 팔았다가 다시 또 내가 사겠다. 뭐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5년 정도가 이제 그 한도 기간인데 환매 기간이 이제 그런 권리가 있거나 또는 그 등기 외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이제 그 특수경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권리가 바로 등기 외적인 권리인데 그게 이제 유치권. 많이 들었죠.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이제 법정지상권에 이제 또 같이
분리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네. 분묘기지권 알죠? 네. 그 분묘기지권 이제 우리나라 그 좋은 산에는 묘가 없는 산이 없다. 네. 또 그 묘 없는 산은 악산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그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묘를 몰래 써도 좋은 자리에 써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묘 있는 산은 좀 악산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죠.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아마 특수 경매에서 특수 물건으로 분류하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나만 분류할 거로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왜 특수 물건으로 분류하냐 이렇게 의문이 갈 수도 있는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도 권리 신고를 안 한 임차인들.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 전입일자만 딱 있는데 그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요. 그러면 우린 그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권리 신고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보증금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쵸. 물론 당연히 확정일자도 모르죠. 배당요구도 안 했고. 깜깜이야. 그쵸. 깜깜이 임차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류의 임차인들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특수 경매, 특수 물건으로 이렇게 봐줘요. 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뒤에서도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런 권리가 붙어 있는 물건이 나오면 우리는 그걸 특수 경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권리 상당히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권리죠. 물건이 붙어 있으면 그 특수 경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 그 이제 그 접근이 어려운 이유 이제 좀 그 접근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접근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 특수경매에서 세 분류로 나눠요.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낙찰받고 나서 섣불리 내가 이거 괜찮겠지 했다가 낙찰받다가 나중에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권리가 있어요. 낙찰받았는데? 낙찰받고 나서. 그게 무서운 권리죠. 그리고 사용 제한을 받는 권리도 있고 또 금전적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특수경매에 그 위험성을 그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해요. 그래서 근데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권리가 가장 무서운 권리잖아요. 그쵸, 그게 아까 바로 얘기했던 길게 얘기했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부분.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상당히 소유권을 잃어버려요. 괜찮겠지 했다가 또는 어설프게 권리 분석했다가 그냥 나중에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권리나 무서운 권리고. 또 환매 등기도 있죠. 아까 환매 등기라고 그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용 제한을 받는 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한전의 철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각을 이렇게 임시 교각이 됐든 무슨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땅을 이제 그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면 내가 그 땅은 사실 위험 부담은 덜해요. 다음 기간만 조금 내 못 쓰다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사용 제한을 받잖아요. 그쵸, 그쵸. 일단은 내가 당장 그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뭐 집을 짓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그림 같은 뭐 세컨하우스를 짓려고 그러는데 그쵸. 아니면 농장을 꾸밀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잖아. 그 기간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용 제한을 받는 그런 권리가 이제 그런 거고 지역권이라는 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지역권도 등기가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그거를 내가 사용 제한을 못 받아요. 지역권이라는 거 아시죠? 뭐 일정한 그 내가 맹지인데 앞사람한테 야 이거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빌려줘가지고 그 애 등기까지 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권리도 간간이 있어요. 지역권 그 설정 권리도 간간이 봐요. 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용 제한을 받고 또 이제 금전적 부담하는 게 뒤에서도 설명 나왔지만 가장 그게 우리가 어려운 권리예요. 이 특수경매에서 유치권. 그게 금전적 부담으로 나중에 진성 유치권이다. 가짜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진성이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 돈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런 거. 또 이제 그 법정지상권도 사용 제한을 받지만 이제 그 나중에 가서는 그 법정지상권에 해당되는 그 물건을 결국엔 사야 돼요. 그거 뭐 일방적으로 철거를 못 시킵니다. 그 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감정가에서 이제 합의를 봐주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나중에 가서는 존속 기간에 그 기간의 이익 상실은 물론 향후에 또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뭐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사잖아. 그런 거. 또 뭐 그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제한을 받거나 돈을 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금전적 부담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금 그 아주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일반 경매든 특수 경매든 그렇죠. 상당히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이제 대항력 있는 그렇죠. 임차인. 네. 그리고 유치권, 진성 임차권.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특수 경매에서 유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네. 또 파헤치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네. 내가 이 특수 경매 이 책에서 기술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선순위 가장 임차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특수경매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선순위 가장 임차인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 선순위 이제 그 임차인이라 그러면 네. 그 일단은 선순위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네네. 등기상의 네.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권리를 이제 말소 기준 권리로 해서. 네. 그 우선선자, 네. 그 전입일자가 빠른 거,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은 그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그걸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그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가면은 법원에서 각 임차인들이나 이해관계인들한테 이제 통지가 가죠. 다 경매 날짜, 그쵸, 예. 또 언제까지 네. 배당요구를 해라, 그쵸, 예. 권리신고를 해라. 이제 그거 기본적으로 날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까 얘기대로 신고를 안 하는 그런 임차인들이 있어요. 네. 신고를 안 하는 임차인인데 통상적이면 다 신고를 하죠. 그쵸. 통상적이면 다 신고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우리 그 경매 입찰 예정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고 권리 분석을 네.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깜깜이잖아. 네. 모르는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를 일단은 요건 가장 임차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일단은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야. 꼭 안 나오면. 네. 정상적으로 우리가 임차인이라 그러면은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깜깜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요건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득이 네. 있으니까 안 하죠. 네. 근데 그 추정은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이 하는 거야. 그렇죠. 그 물건을 분석하는 사람이 그쵸, 하는 거지 그쵸, 남이 예. 다른 사람이 안 해줘. 그렇죠. 아 이거는 내가 이 물건을 내가 갖고 싶은데 낙찰 받고 싶은데 오, 요 깜깜이 임차인이 있네. 네. 그러면 요거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많네.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죠. 장사야 장사 네. 누구도 이기질 못해. 네, 왜 장사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돈 한 푼도 손실을 안 보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네. 단 1원도 손실을 안 봐. 그렇죠. 그렇죠. 누구한테 받든. 내가 그 대항력이 있으니까 확정일자도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야죠. 우선순위가 네. 있지. 확정일자도 빠른데 배당력을 했어. 그러면 돈을 어디서 받을까요? 배당력을 했어. 그럼 그 법원에서 받겠죠. 그렇죠. 네. 내가 법원에서 돈을 받을 거야. 네네. 그러니까 나 돈 줘 하고 배당력을 그렇죠. 했잖아. 그럼 법원에서 나가면은 입찰자들은 깨끗하잖아. 깨끗하잖아. 이거 좋다. 네네. 또 다 받아가는데 내가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네네. 설령 또 모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담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근데 모자라는 부분이 캡이 많지 않으면 우리는 입찰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죠, 예. 싸게 사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했으면 누구한테 받아?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이제 낙찰자한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요구도 안 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임차보증금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가장 임차일 가능성이 돈 받을 수도 있는데도 이제 충분하게 그 이제 그 있는데도 이제 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그 법원은 입장은 네. 그 일단은 그 권리 신고를 안 했어. 임차인으로 권리 신고를 안 했으면 너 임차인 아니잖냐. 네.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쵸. 권리 신고도 네. 안 했으면 너 임차인 아니잖냐.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법원은 아니올시다야. 법원은 그 해당 물건에 전입 신고만 돼 있으면 네. 소유자나 채무자 외에는 네. 설사 소유자가 세대주고 네. 그 세대주 구성원이 밝혀졌어도 네. 임차인으로 봐준다.
이유 없어. 보호하기 위한 거네요. 그렇지. 그냥 임차인으로 봐줘. 실질적인 조사를 안 해. 너 세대원이지? 아니면 아버지잖아. 이런 내용을 안 하는 거야. 직계 좀비 속이라도 그냥 집계 좀비 속을 다 임차인으로 봐준다는 거야. 그래서 직계 좀비 속을 누가 밝혀야 되냐? 내가 밝힌다. 그게 이제 뒤에서 가장 임차인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어렵지. 아니, 만약에 진짜 임차인인데 신고를 안 하면 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자, 이제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네. 권리 신고도 안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한 그 부류가 네, 네, 네. 지금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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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무조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전입 일자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권리 신고를 안 했다 해서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어요. 네. 그건 모르잖아. 그건 모르죠. 아까 나한테 질문했듯이 네. 진짜로 정상적으로 계약했을 네. 수도 있잖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세 분리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건 본인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무조건 네. 그가 깜깜이라고 그래서 아니 너 가장 임차인이냐 단정을 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 그러면 이 안 한 사람이 임차인이 네. 도대체 이게 어떤 저 이유로 안 했을까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내가 이 계약 기간까지 이 물건에서 계약 기간까지 살다가 네. 살다가 보증 받고 나갈래. 네. 아 일단 계약을 지켜줘. 그럼. 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아니 난 보통 배당 요구를 하면은 계약이 이제 나는 여기서 계약을 끝내고 돈 받고 나갈래. 나갈래. 이게 통보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그 즉시 계약이 이제 그 해지가 되는 거야. 그걸로.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계약이 유지되죠. 그렇죠, 유지되죠. 그러니까 승계 받는 거예요, 낙찰자는. 낙찰자는 승계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권리 신고를 안 한 사람의 첫 번째 유형이 답이 나왔죠. 네네네. 아, 이 임차인은 잔여 기간이 지금 남아 있어. 2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사 갈 상황이 안 돼. 애들 학교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더 살다가 살다가 결국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가 돈을 다 받잖아. 전액 네, 받잖아. 그쵸, 그쵸. 그건 법으로 보장됐잖아. 그쵸, 그쵸. 뭐 민사집행법이든 아니면 주임법이든 간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의 임차인일 수도 있다. 그건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거야.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가장 임차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이고 이제 두 번째는 정상적인 임차인이야. 아까 대로 알고 보니까 정상적인 네. 임차인이야. 네. 근데 왜 안 했을까? 네. 어떤 지인이 됐든 누구가 됐든 네. 그 가장 임차인으로서 나중에 뭐 소송이나 인도명령 신청해서 판별이 안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네, 있겠죠. 분명히 있다고. 네. 그 사람이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살 거야. 누가 산다는 거죠? 본인이? 임차인이. 임차인이? 그런 의도. 본인이 경매 참여 의도가 있다. 그렇지. 이 물건이 탐나고 괜찮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지. 거는. 정보를 안 주겠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가격이 5억이다.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네. 근데 뭐 이게 10억인데 자꾸 네. 떨어지잖아. 네, 뭐 네. 서울 같으면 20% 떨어지니까 그쵸, 그쵸. 8억 됐다. 뭐 네, 네. 나중에 뭐 6억 됐다. 네, 네. 뭐 8억에 저 또 80% 6억 4천 됐다. 네, 그럼 네.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 깜깜이니까 그쵸. 거의 안 들어와요. 그쵸, 그쵸. 그럼 그때 사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보증금이 5억 있어. 네. 그럼 1억 4천만 가지면 그 10억짜리 사잖아. 그쵸, 그쵸. 그거. 이해가 가죠? 네, 네, 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살다가 보증금 다 받고 나가려는 이유. 두 번째로는 가격 떨어져서 내가 싸게 한 다음에 1억 4천이면 사잖아. 5억이 있으니까 5억은 상계 처리하면 되거든. 그쵸, 그쵸. 법원에다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냥 상계 신청하면은 그 돈을 잔금 처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돈을 안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큰 돈 없어도 내가 집을 사는 거야. 그것이 이제 또 깜깜이 임차인들의 이제 또 그런 유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임차인. 가장 임차인은 아까 그 어떤 이득이 있어야지 이득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걸 네, 물어봤잖아. 네, 네. 분명히 이득이 있지. 선순위 임차인은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 네, 네, 네. 내가 5억이다. 네. 그럼 5억 다 받는다고 그랬잖아.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당신 가장 임차인이야.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계약서 다 있고 5억이야. 근데 진짜다 그거. 네. 진짜다 물어줘야 되거나 내가 포기를 해야 되거나 그렇죠, 그렇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뭐 그런 권리도 있으면서 그런 권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자격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가장 임차입니다. 이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금전적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해주거나 아니면은 또 제3자가 들어왔을 때는 뭐 그 소유자 또는 채무자를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입일자가 빠른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깜깜이 임차인이라고 그래서 권리신고라든지 배당 요구를 안 했대 해서 아 이거는 이 임차인은 가장 임차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보통 세 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깜깜이 임차인은 권리 분석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특수 물건편에 놓고 이게 책에도 그렇게 기술을 이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제 본인이 입찰하는 의도가 있었을 때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이라 할게요. 1차가 10억이었어. 네, 네. 근데 계속 모르니 깜깜이니까 이게 뭐 한 4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본인은 이제 5억 보증금을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이걸 내가 뭐 4억을 썼어요. 네. 그럼 나는 이제 5억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네. 4억에 받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남은 1억은 어떻게 되는 거고 네. 그 밑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그 위에 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세무서는 있을 거고 뭐 다른 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배당 순위에 의해서 날라가. 배당 순위. 배당 순위가 있잖아요. 배당 순위가 있어가지고 제일 공순위라고 하는 경매 비용이 있죠. 네네. 그리고 그 해당 물건에 예를 들어서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네네. 임차인들이 네네. 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걸 받으려고 그러니까 네네. 뭐 해당이 안 되겠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3순위에 뭐 최선순위, 네네. 그 최우선 변제금 네네. 임차인에 그리고 이제 임금 3개월치 네네. 또 퇴직금 3년치 이렇게 그게 이제 배당 순위가 있잖아. 그 순위가 만약에 그런 그 배당 순위가 있다면 그거 다 가져가는 거야 먼저. 가져가고 이제 남는 돈 가지고 상계를 하는 거지. 그 상계를 하면은 내가 모자라는데 4억에 샀다. 그러면 뭐 그 4억에 10억째 산 거군요. 그냥 산 거야 4억에. 괜찮네요. 그 사업이랑 괜찮지.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을 네. 우리가 무조건 가장 임차인이라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권리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저 네, 그 특수경매 그 책에서 네.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특수경매 책을 보면은. 그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이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를 알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찾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찾는지 알면 좋을까. 그게 찾는 게 이제 핵심인데 네. 그거 사실은 네. 그 이거가 내가 그 나는 지금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실전에서 실무에서는 떠나서 이제 네. 그 강의라든지 작가로서의 활동 네. 또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네. 이제 즐겁고 재밌게 하는데 네. 네. 그 실무에 내가 실무에 있을 때는 이건 누워서 떡 먹기 했어요. 이거는 그 그냥 일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진짜 구별이 그 쉬워요? 그냥 쉽죠. 왜냐면 그때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신상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화됐잖아. 꼼짝 말아요 그것 때문에. 그쵸. 밝힐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그냥 다 됐어요 통과. 관공서 그러니까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이게 뭐 가장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그냥 금방 판별돼서 그건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몇 년도부터요? 우리가 몇 년 안 됐죠? 4, 5년 전부터가 몇 년부터 아직 신상정보 강화보호법이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계 뭐 해당 응원 지원들이 아유 얄짤없어 이거 큰일 나게 자기들 자기가 그쵸, 이제 그쵸. 저기 저기 해당되니까 벌칙 묻고 뭐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되잖아 신상 정보가 이렇게 그쵸. 강화됐어도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우선은 찾아보는 것이 네. 가장 우선 첫 번째가 그 경매 정보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경매 정보지에서 어떨 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현장 조사원들이 조사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집행관이 조사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행관 보도 네. 그 경매 정보지에 보면 이제 문건 접수하고 송달 내역이 있어. 네네. 그러면 그 해당 물건의 이제 경매 신청 그 개시 결정부터 시작해서 각 이해관계인들이라는 건 그 물건에 걸려 있는 뭐 등기상의 권리자. 네네. 또 등기 외적인 권리자가 신고한 사람들, 또 임차인들, 뭐 임차인은 뭐 이제 이해관계인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전부 다 이 경매에 대한 그 상황을 다 송달을 해요. 그러고 뭐 송달을 해서 뭐 권리 신고하라면 권리 신고 배당 네. 언제까지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 채권자가 네. 그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네. 어느 채권자든지 그 마찬가지겠지. 근데 보통 이제 그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근저당 채권자지. 그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은 임차인이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거죠. 네. 후순위 임차인은 얘기할 이제 대상도 아니니까.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 신고나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열람 신청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열람 신청. 네, 네. 잘 모르니까 네, 네. 또 아주 문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열람 신청을 했다는 이유는 왜 했을까? 채권자가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나는 너가 권리가 없다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권리신고하고 배당신고 열람을 뭐하러 해 채권자가. 그럼 그 서류가 뭐냐. 네. 무상거주 확인서나 네. 불거주 확인서. 자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는 데는 참 그 아주 저기야 치밀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그 채권에 대해 어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도 배제를 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거기에 선 전입자가 빠른 임차인인데 거기다가 1순위 근저당을 써서 돈 줄 은행이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제 간간이 강의상에서도 이게 상당히 그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다른 거 바뀔 것이 아니라 이거부터 빨리 바뀌어야 된다. 뭐냐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보면 네. 그 임차인이 등기가 없이도 네. 대항요건만 갖추면 네. 대항요건이라는 거는 이제 전입하고 전입신고 이것만 갖추면 그 다음 날 네.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날 전입일자 다음 날.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사회전적으로 말도 맞고 탈도 많은 게 뭡니까? 임차인들 지금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 게 깡통전세, 사기전세. 사기전세가 바른 거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전세는 이제 혼자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보통 4명, 5명의 그룹에서 건축주나 바지 주인, 또 뭐 브로커, 또 예, 대출 브로커, 뭐 분양업자 이렇게 해서 네. 그냥 합동해서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피해는 뭐 이제 최근 들어서 더 많았을 뿐이지 전부터 있었어요. 바로 이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자 전입일자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해. 네. 그래야지 내가 대항력을 가져. 그렇죠. 그러면 전입일자에 1순위 근저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저당... 전입일자 날. 근저당이 먼저죠. 그럼. 그럼 근저당이 그거야. 그래서 피해보는 거야 지금. 아 걱정하지 마라. 너 전입일자 빨리 해. 너 전입일자 빨리 하면 너 1순위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저당이 나보다 하루 딱 먼저 들어와. 나보다 빨라. 이해가죠? 네네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계약할 때는 서류가 깨끗했는데 깨끗했는데 오후에 나중... 뭐 은행 근저당 잡았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러고 이제 벌써 다 날라버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입일자가 나는 그 전부터 그래서 이거 진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전입일자가 전입일자 날짜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걸로 해야 된다. 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 뭐 주장은 뭐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거이기 때문에 메아리지 메아리 그냥 아 이거는 내가 실무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만 가졌던 건데 최근에 이게 워낙 사기꾼들이 많이 해가지고 피해자가 양산되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전입일자를 대항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최근에 내가 어떤 보도를 이제 들었어요. 야 이게 국회의원들이 인재 정신 차렸구나. 아니면 정부 해당 부서에서 인재 정신 차렸구나. 그쵸. 피해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동안에도 피해자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완전히 뭐 소유권 외양간 고치기인데 그래도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고쳐야죠.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뭐 피해자들을 한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연 1%로 해가지고 대출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전입일자 이제 얘기하다가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이거 확인하는 거야. 이거 너 지금 너 임차인 권리 신고하고 뭐 돈 받으려고 암만 저 전입일자에서 우선 대항력 있는 것 같지만 넌 대항력 상실했어. 없어. 그게 바로 무상거주 확인서하고 그 불거주 확인서야.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돈은 주는 경우는 거기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임차인이 그 누구를 불문해 뭐 세대주가 됐든
뭐 세대원이 됐든 뭐 또 다른 뭐 장인 장모가 됐든 형제지간이 됐든 아니면 뭐 회사 직원이 됐든 이제 보통 그런 류가 많아요. 네네. 그 저기가 가장 임차인이 이제 그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를 불문하고 거기에 전입일자가 빠르면 전입일자 빼. 전입일자 빼. 그러고 나서 1순위 근저당 쓰고 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든 말든 전혀 상관을 안 하지. 왜? 경매나 가면 내가 다 가져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쓰는 거예요. 무상거주 확인서. 무상거주 확인서 가져와. 또는 또 거주 불거주 확인서 가져와. 거주 안 한다. 전입일자가 빠르지만 여기는 거주를 안 한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 네네. 그거 딱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한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군요. 네. 너 자격도 없는데 왜 신청을 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요거를 확인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 기록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우리가 이 무상거주 네. 확인서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안 확인을 안 해준다는 얘기. 은행에서. 은행에서. 왜? 신상정보보호법 때문에. 아, 과거에는 이걸 보여주면 보여줘. 그렇지. 아. 왜?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어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회사를 왜? 보여줘야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꾸 떨어지잖아. 돈 잃을 수 있잖아. 그럼 자기 돈 그 네. 채권이 그쵸. 손실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방지역에서도 보여준다고. 그러면 내가 은행이라도 내 저거 자꾸 차수가 떨어져 버리면 저 전입일자 빠른 것 때문에 차수가 떨어지면 그쵸, 이거 내가 이거 저기 뭐야 저 근저당 금액으로 채권 금액 아니 저 채권 금액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그렇죠. 저거 잘못하면 1억도 못 받겠네. 그렇죠. 그럼 알려주는 거지. 은행 어느 은행이나 알려줄 수밖에 없지. 채권 손실이가니까. 근데 지금은 안 알려준다. 그 안 알려줘요. 최근에도 내 전화 해봤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개인정보 아니에요? 네, 그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겠네, 그러지?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는 뭐야? 이미 답이 나왔잖아. 답이 안 나왔어? 아 답이 나왔죠 이미. 열람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열람 신청했다는 그 기록 기록만 가지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추정이 가능하고 가능성이 충분하고.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그 안 들어왔으면은 뭐 안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 요거는 무상 저기 그 가상 임차인이라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들어왔다. 네. 들어온 게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은행에서 그러면 뭘 이제 하냐면 배당 배제 신청서가 들어와. 배당 배제 신청을 들어와 채권자가 야, 이거 이 지금 이 임차인은 네네. 배당 받을 자격이 없고 네. 자격이 없는 그런 그 임차인이니까 네. 배당 신청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은행들 배당을 주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은행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명의랑 네. 실제 그 신청한 사람 명의는 다르면은 이제 배당 배제 신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명의 다른 게 아니라 그 임차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 권한이 없구나. 오 네, 너는 네. 이제 배당 신청이 들어왔다고 네, 치면 네. 아 너 권한도 왜 신청했어? 그러니까 배제 신청한다. 네, 배당 신청이 들어왔으면 배당 배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고 네, 네. 뭐 안 들어왔으면은 또 안 들어온 대로 많은 그쵸, 거야. 아...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보고선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지. 아 이 전입자는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니구나. 예, 이제 요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게 있어요. 또 한 가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그 배당 신청을 했어. 네. 권리 신고도. 네, 네. 이 저기가 네,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고를 네, 했어. 네. 근데 보니까 나 이렇게 또 확인해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철회가 들어와 있어. 네, 네, 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네, 네, 네. 철회한 이유가 뭘까? 철회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네, 네.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 이거 배당 신청을 하고 이제 권리 신고까지 배당 신청을 했는데 겁나는 거야. 겁나서. 왜? 채권자가 가만히 안 있거든. 넌 전입 신고자, 넌 무상 거주 확인서고, 너는 배당 받을 자격도 없는데 너가 배당 신고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회 행위로 고발을 해버려. 사회 행위로 고발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은 사실은 네. 이 경매 상식들이 아주 보편화돼 있어. 그렇죠, 많이 보편화돼 있어. 인터넷이고 뭐 또 포털 사이트에 네. 뭐 키워드만 넣으면 네. 다 나오잖아, 그쵸. 줄줄이 나오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사들 다 돼 있어. 네. 그러니까 반도사가 됐으니까 네. 내가 대항력 있는 실질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덤페이 쓰겠네. 네. 내가 소유자하고 네. 채무자 살려주려고 하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겁나는 거지. 왜 이제 뭐 뻔히 알잖아. 치면은 뭐 그쵸. 경매 방해죄라든지 네. 뭐 사회 행위라든지 뭐 강제 집행면 탈제라든지 아주 무서운 그 형사 고발건이 있어서 그걸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야. 요런 거를 그래서 그 문건 접수하고 송달 내역서에서 요런 거를 면밀히 파악을 해 봐라. 그게 이제 첫 번째야. 아, 그럼 이게 만약에 이 정도가 됐다면은 몇 프로로 보시나요? 가짜일 가능성이? 100%로 보시나요? 90%, 80%? 거의 90% 이상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높다. 아,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물건들이 전체 물건 중에서 사실은 또 한 10% 내외밖에 안 돼. 아, 그럼 대부분 많은 것 같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 물건이 전체 물건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냥 한 10% 내외. 그 중에서 또 이렇게 가짜일 가능성이 충분한 이런 그 임차인들은 또 뭐 그렇게 이런 임차인들은 또 많지. 90% 그 정도 되지. 거의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경우. 그러고서 이제 또 찾을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이제 문건 접수하고 송달내역에서 그런 과정을 차분하게 했는데도 없다. 이런 아무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하는 수밖에 없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근데 이게 있어요. 나는 이제 경매를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책에서도 내가 일권에서 그렇게 기술을 했지만 명도의 최고 고수는 임차인을 만나지 않고 명도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전쟁 없이 승리하는 거죠. 전쟁 없이 승리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들은 뭐 만나라고 다 만나야지 그쵸, 그쵸. 뭐 손바닥 부딪혀야 뭐 소리가 나는데 만나서 얘기하고 만나서 뭐 대화하는 기술들 많이 얘기해. 근데 만나는 거는 별로 원치를 않아. 왜?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의다가 보증금을 다 못 받는 사람이 그쵸. 거의 다 많아. 못 받거나 조금 또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고 나머지 금액 못 받고 그런데 기분이 좋겠냐고. 안 좋죠. 다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든지 적대 감정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바지 끝들이라도 잡으려고 그래.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럼 서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쵸. 뭘 만나서 뭐 내가 그 대화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그걸 가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만날 필요가 없다. 만날 필요가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해라. 마지막에 한번 만나라. 마지막에 만나는 건 법원에서 만나라. 네. 법원에서 서류하고 그 이사비용 줄 거 있으면 이사비용 주고. 그때 이제 재밌는 게 인상착의 가지고 얘기해. 아, 나는 이제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거니까 그쪽에서는 무슨 옷 입고 나오세요? 그래요? 그럼 커피숍 문 앞에서 몇 시에 만나요? 그럼 서로 그거 보고 차기하는 거야. 그치. 얘기할 것도 없어. 돈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하고 벌써 얘기가 다 되잖아. 이삿짐을 싸는지 아니면 그리고 저기까지도 그 관리비 정산까지라도 다 하고 이제 그런 저기를 하라고 그러든 그건 이제 내용증명이나 이런데 내 그 양식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깔끔해. 깔끔하죠. 그렇게 뭐 만나서 구구절절 사정 들어가면서 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지금 깜깜이 이 경우에는 가급적 만나야 돼. 만날 정보를 얻죠. 만날 정보를 얻지. 근데 만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렇죠. 안 만나죠. 안 만나지. 한둘이 계속 찾아보고. 그래서 만나면은 절반은 성공이야. 만나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야. 그러면은 이제 만나면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를 너 가짜지가 아니라 너 진짜지. 너 진짜지. 전 그래도 애모 앞니 먹겠어요. 진짜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적대감이 없지. 그쵸, 맞아. 진짜라고 인정하고 들어가고서 근데 이제 보증금이 아직 밝혀지질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고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일이 풀린단 말이야. 돈 주겠다는데 마다하는 사람이 어딨냐. 거기서 증거 잡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녹취. 여기 녹취하듯이 당사자 간의 녹취는 그 법이 안 걸리잖아요. 제3자가 하는 건 녹취만 걸려도 당사자 녹취는 그쵸. 법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그쵸. 녹취는 필수다. 그러면 거기에 증거가 나와요. 내가 온순하게 나가고 내가 주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마다할 사람 별로 없다. 그쵸. 그러면 거기서 뭐 계약서가 있느냐 영수증이 있나 그런 걸로 내가 확인하고 돈을 건네도 건네야지. 근데 운 좋게 그런 게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런 거야. 그럼 그 진짜지라고 물었을 때 뭐 어떤 걸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를 보는 게 확인 중요한 건가요? 이제 얘기 풀어가다면 이제 돈이 뭐 말로 얼마 다를 거냐 내가 여기 5억인데 다 줄 거야? 근데 진짜 5억이면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확인 서류가 있어야지 말로만 해서 어떻게 줘요? 그거는 대화의 기술이야 이제. 그다음부터 일단은
이 그런 깜깜이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만나기도 힘들지만 네네. 만났다 그러면 절반의 성공은 아. 누구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그리고 기본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라.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내가 줄게. 네네.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선 그렇게 하고 나서 근거를 찾아서 근거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때는 명도는 쉽다. 그러고 나서 뭐 그때는 뭐 거기도 가짜로 그냥 가짜면서도 진짜 행세하면서 돈 받으려고 그랬는데 뭐 내가 뭐 뭐 잘못된 게 뭐 있어? 그쵸, 그쵸. 나중에 밝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네, 그쵸, 그쵸. 나 진짜인 줄 알고 돈 주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네, 보니까 가짜더라. 그쵸. 그건 속이는 것도 아니거든. 그쵸, 그쵸. 사실을 밝히는 행위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은 이제 그 신상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절대 금지죠. 그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그 해당 그 물건 그 세입자의 그 세대주 그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네, 네, 네. 신상정보 그 때문에 네. 볼 수가 없어. 1절. 네. 초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뭐 관련서는 뭐 혼인관계서류라든지 뭐 호족등본, 호족등본이 아니라 요즘 가족관계증명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보면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거 볼 수가 없잖아. 네. 신상정보보호법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전입세대 열람은 공개가 되잖아요. 이거 근데 주인만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제3자 누구나 제3자 다 봐.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용은 우리 경매 입찰자들이 그 경매 정보지만 하나 달랑 들고 가서 네. 이제 보여주면 띄어요. 아, 그리고 경매 나왔어. 근데 전입세대 열람 내용은 거기에 양식이 다 있어. 그래서 얘네 가서 써서 그거 보여주면 그냥 볼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신청할 때 이제 동거인까지 같이 이제 거기서 기재를 해서 넣으면 동거인도 나오는데 전입세대 열람은 이제 그 보통 사설 경매 정보지에도 다 공개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믿지 말고 네. 경매 입찰 그 입찰 마지막 때까지도 한 번쯤 동사무소에 가서 네. 확인해 보는 게 좋아. 확인해 봐주고 좋고 네. 또 낙찰 받고 나서도 더 이제 또 새로운 서류를 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낙찰 받고도 나서 이제 간간이 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뛰어보는 게 좋아.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내 경험으로 아까 얘기했죠. 떨려서 겁나서. 네. 겁나서 권리신고했다 배당신고했다 빠져나간다 그쵸, 그쵸.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퇴출 퇴출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잖아 네, 그거가 그쵸. 근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미 그 뭐 경매가 다 끝나고 나서 뭐 퇴출하면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거기 임차인 진성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그 법으로는 일단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네. 배당 신청을 하고 나서는 이사 가도 돼. 근데 배당 신청 안 했잖아. 그쵸, 안 했죠. 그리고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권리를 상실해버리는 거야, 그나마도.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가장 임차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소에 가는 거야. 그 아파트 네네, 같은 네네, 경우에 네네. 또 빌라 같은 경우에도 대개 보면 관리소가 다 붙어 있어, 그게. 네네. 어디 어디 관리소, 뭐 영진 관리소, 뭐 전화번호 적혀 있고 또 뭐 그런 데서 안 하면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관리를 많이 해요. 인근. 그러면 그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데 탐문해서 전화해가지고 네. 뭐 하면은 우리가 해요. 그러면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또 서류가 나와요.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우리가 아파트 그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임차인들 들어가면 입주 신고서를 하잖아. 그쵸, 그쵸. 누구든지 입주 신고를 네, 하잖아. 네. 그리고 선수 관리금 내잖아. 네, 네, 네. 그럼 누가 낸 거야? 그거 보면 나오잖아. 그쵸, 그쵸. 또 거기에 뭐야 차량 등록도 하잖아. 네, 네, 네. 그거 다 서류잖아. 그러면 관리소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 여기 내가 저 뭐야 관리비 전액 다 낼 건데 밀린 거 낙찰 받으면 네. 이제 뭐 관리비 밀린 거라든지 이런 걸 내가 좀 확인하게. 그건 이제 본인이 요령이야. 해줄 수 있고 안 그걸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뭐 신상정보 타령은 뭐 안 해줄 거고 그 무서워서 요즘 그 상당히 무서워해요 그런 걸 괜히 뭐 내가 섣불리 했다고 내가 괜히 뭐. 법에 걸리면은 뭐 나한테 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그렇게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를 해서 네. 그게 이제 한 가지라도 찾아내면 네. 근데 이제 그 대항력인이 임차인 경우에는 그 법원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우리가 명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인도 명령하고 네. 인도 소송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명령은 신청이야. 네. 인도 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야. 네. 소송으로 가면 어렵잖아. 네. 너무 어렵잖아. 네. 변호사 선임해도 그쵸, 변호사가 그쵸. 이긴다 진다 얘기 안 해주잖아. 그쵸, 어떤 그쵸. 사건이든지. 네, 그쵸. 근데 이거를 소송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경매 안 받으니만 못하다. 소송이 길고 어렵고 그런데 그거 언제 그걸. 그래서 가급적 인도 명령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가장 임차인이라고 추정되는 물건을 어느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근거 서류만 있으면 그 서류 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 찾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 이제 인도 명령을 할 수 있어. 그냥은 인도 명령 신청을 안 해요. 법원은 그 뒤에 유치권 얘기도 나오겠지만 법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 유치권자 이유 없어요. 인도 소송으로 가라 해요. 인도 명령 대상자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인도 명령 소송을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인도 명령 대상 된다? 그러면 그거 받지도 않아요. 그냥 그치. 기각이야. 끝나. 인도 소송으로 가셔. 소송 법원으로 가셔. 그러지. 그러면 그냥 또 빨리 찾아야지. 어떻게든지 서류를 하나 찾아야지. 그때부터 부랴부랴. 찾아서 서류를 넣으면 일단 한 가지라도 넣으면은 아 그거 이제 이 한 가지만으로도 된다 그러면 인도 명령 소송을 인용을 해줘. 그래서 인용을 해서 이제 확정을 져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룰루랄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이거를 이제 입찰 전에 한번 찾아보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남들이 못 찾았다 그럼 어떻게 돼? 남들이 못 찾으면 내가 단독 입찰 싸게 사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이제 물건이 나오면 네.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 여러분들 이런 물건을 하면 콜롬보가 되세요. 유능한 형사가 되세요. 네. 그러면 유능한 형사가 된 대가는 충분하니까 대가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 경매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많이 해요. 찾기가 이제 좀 요령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네, 요즘은 이제 초보자들도 많이 해요. 워낙 이렇게 이제 내가 쓴 책처럼 이런 거 탐독만 해도 네, 그쵸. 이거 탐독만 해도 이 내용이 여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내가 얘기하는 게 네. 쭉 한번 읽다 보면 아 이렇게 찾는 거구나 그쵸. 이해가 가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 입찰 후에 이제 그 찾는 방법도 네.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거의 이제 그 비슷한데 네. 입찰 후에는 이미 일을 저질렀잖아. 그렇죠, 이미 저질렀죠. 아, 이미 저질러서 단 그 내가 추정하고 네. 예상만 하고 근거 없이 일단을 했어. 네. 아, 가장 임차인 분명하다. 네, 네, 네. 저건 분명히 아들인 것 같다. 네. 아니면 뭐 배우자 같다.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네. 아니 아버지 같다. 실질적으로 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학 그 전입 세대 그 선순위인데도 그 깜깜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표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 네. 그 법원마다 살짝 다르는데 네. 거의 해줘요. 그러면 아 이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구나. 그렇게 그거 이제 사실 여부는 조사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 네네네. 이제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거를 내가 추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니야. 아 가짜 같아. 가장 임차인 같아. 그래서 에이 그래 내가 일단 저질르고 싸니까 저질르고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이제 낙찰 받고 이제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 송달 그 접수나 뭐 송달 내역이나 또 뭐 그런 등등 내역에서 하나도 밝힐 수가 없었어.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대로 역시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뭐에서 찾아야 되냐면 낙찰 후에는 이제 그 집행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 경매 사건 목록이 이제 그 현황 보고서하고 감정 평가서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그 경매 사건 목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가지고 이제 거의 권리 분석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가 핵심적인 서류이기도 하지만 집행 기록이라고 있는 건데 이 집행 기록은 그야말로 경매 사건 목록상에 없는 서류까지도 그 속에 다 있어. 주민등록 등본까지도 있어. 다 있어. 주민등록 등본은 이제 그 아무나 못 뛰는데 네. 이제 경매 그 해당 집행관들은 현장 답사에 가서 그쵸. 현장 답사를 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아니고 그냥 외형적인 조사 네, 네. 그냥 사람이 없으면 태면 무죄로 해서 네. 뭐 붙여놨다 네, 이제 그게 네, 상습적으로부터 네. 우리가 현황 보고서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슬쩍 하면서 전입세대 열람하고 해당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할 자격이 있어. 그게 그 속에 다 첨부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거 보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세대주가 세대주가 누구고 세대원이 네, 누군데 지금 세대원이 그쵸. 임차인 행세하는구나. 네, 네, 네. 그냥 다 나오잖아. 그럼 거기 나오고 다른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은 없고 거기 세대주와 세대원 직계 좀비속만 있는 거야. 그쵸, 그쵸. 그럼 직계 좀비속은 그냥 세대주로 이름으로 봐. 그러면
이 세대원이 지금 그 저 나중에 임차인 행사한다 그러면 세대주를 상대로 인도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세대주를 상대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는 일단 집행 기록을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 낙찰 전에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얘기야. 거기 뭐 그 무상거주 확인서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불거주 그 확인서라든지 또는 때로는 저 배당 배제 신청서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게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건 성공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성공 보는 거지. 돈 버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없다 그러면은 뭐 거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뭐 그 속에는 뭐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뭐 어떤 그 은행 거래 명세서 같은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겠지.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근데 네. 행여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증거. 네. 또 이런 내용은 아까 그 현장 답사에서 내가 너 돈 줄게. 얼마인지 네. 알아야 되잖아. 네. 이런 과정에 또 슬쩍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찾는 거. 또 이제 그 소유자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 증명하는 거는 아까 이제 주민등록 등번호로 이제 거기서 집행기록상의 그 서류 속에 그게 있다 그러면 그냥 확인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또 증거 서류가 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그 등기부등본을 이제 또 확인을 해보면서 등기부등본상에 그 나중에 여기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최초의 세대주가 네. 전출돼 있어 없어. 그리고 그 아들이 네네. 아들이 세대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예. 그런 경우 많잖아. 예.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그렇죠. 아버지가 떨어지면 네. 세대주가 이제 바뀌잖아. 그러면 이거 세대주네. 이거 세대주가 계약된 거네. 이럴 수가 있잖아. 네. 그러면은 최초의 그 근저당 설정 당시나 그 당시에 주소를 보는 거야. 이사 나간 세대주. 네. 그 주소가 거기 돼 있다. 네. 그러면 된 거야 그게.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아들은 너무 가짜야. 그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서류가 잘 챙기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낙찰 전하고 낙찰 후하고 네.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 낙찰 후에 한다고 그러면은 집행 기록상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찾는 거지. 그 낙찰 후에 찾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전제로 한 거잖아요. 허위라고. 그렇지. 전제하고. 네. 전제하고. 근데 전제 안 하면은 사실 소용 없는 거잖아요. 이미 가격을 반영해서 한 거니까. 전제인데 내가 잘못됐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네. 그러면 그때는 경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까 세 가지 부류라고 그랬잖아. 네. 네? 진성 임차인인데 진성 임차인이 나중에 가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한 경우 또 거기다 살다가 더 살다가 나가려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찰 전에 한 번쯤 방문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방문해야죠. 몇천만 원이 걸리면 혹시라도 이제 만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네. 답이 좀 나오지.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항력인 임차인을 이제 진성이냐 아니면 가장이냐를 밝혀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입찰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내가 제시하는 거는 이제 그런 그 가장 임차인을 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찾아내는 서류 방법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제 법정지상권 한번 여쭤볼 건데요. 네. 일단 법정지상권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법정지상권에 이제 그 우리가 특수 그 경매에 들어가죠. 그래서 네. 이제 법정지상권은 네.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내가 지상권 얘기하면서 네. 이제 계약 얘기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법률 행위에서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인수되고 뭐 또 네. 양도도 되고 그러는데 네. 이제 권리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약이라고 보죠. 이제 계약하고 뭐 의사 표시도 있고 뭐 합동 네. 표시도 있고 뭐 그렇다는 그런데 네. 이제 그 계약에서 이루어 모든 그 권리의 그 발생은 이제 계약에서 이루어지는데 네네. 이 경우는 계약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네. 이미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야. 네.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면 지상권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법정 지상권은 네. 보면은 민법 제 366조의 규정에 의해서 네.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지상권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하는 거는
이게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네.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지만 이건 아예 법에서 정해진 거야. 그런데 네. 이제 이 법정지상권이 그 발생하는 원인은 네. 그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하고 부동 아니, 토지하고 건물을 네.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다 각자 등기부등본이 그쵸. 있잖아. 그런데 네. 이게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자였다가 네. 그 각각 달라지는 거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 건물을 팔았다. 네. 토지 소유자가 네. 아니면 어떤 경매로 팔렸다. 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달라지죠. 거잖아. 경매만 이제 네. 아, 토지만 있거나 토지만 있거나 건물만 경매가 나왔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경우에 그래서 네. 그 달라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따로 서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조건이 있지. 뭐. 이제 그 조건이 네. 이제 성취가 돼야지만 그 이제 그런 그 권리를 주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네. 그게 이제 어려운 권리니까 그거 파헤치고 해결하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그게 네. 어려운 권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가짜는 아니야. 이거는 가짜냐 진짜가 아니라 네네.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지. 가짜 진짜가 아니라. 그 성립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립을 이제 그 안 되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뭐냐면 우선은 이제 법정지상권에도 종류가 몇 가지 돼요. 종류를 보면 네. 그 우선 그 흔치는 않지만 전세권에 걸려 있는 이제 그 건물에 네. 또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네. 담보 가등기가 있어. 근데 이제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권리가 가장 빠르면 그것이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그거 소멸과 동시에 다 같이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네네. 그거는 인수를 해야 되고. 그쵸, 그쵸. 요 담보 가등기는 소멸을 없애고. 그래서 그런 담보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있다. 건물에 이제 담보 가등기가 있는 경우. 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임목도 그 별개의 부동산으로 이제 취급을 해요. 이제 그래서 임목이 이제 물론 등기가 돼야지. 그래서 그 임목권이 있을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임목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거 민법제 366조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이 조항인데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토지나 건물 어느 중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 이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네네. 이제 법정지상권이 되는데 네. 이거가 거의 이런 물건이 나와요. 법정지상권에 설립돼 있는 건. 그래서 그 이런 이제 법정지상권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건데 법으로 인정을 해주냐? 근데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다. 네네. 조건이 있다. 네. 이제 그 이 조건이 우리가 이거를 파헤치는 거야. 네. 과연 이 법정지상권 보통 경매 정보지를 보면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물건들을 아, 많이 봐요. 그죠? 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는 그걸 이게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해주잖아. 있다 없다 얘기해주면 그냥 속된 말로 누워서 떡먹이잖아. 이건 무슨 특수경매도 아니잖아. 근데 그걸 안 해준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의 조건이 과연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정지상권에 네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근데 네 가지 조건이 그 중에서 어느 거 한 가지만이라도 결격이 됐다. 그럼 법정지상권에 해당이 안 돼. 하나라도. 아, 그러면 네. 뭐야? 까다롭다는 얘기지. 네네. 법정지상권으로 권리 주장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토지에 이제 이게 맨 땅인데 토지에 네.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네. 건물이 존재해야 돼. 네. 건물이 있어야지 그 네. 달라지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건물이 없으면 그건 주장도 못 해. 근데 있는데 나중에 건물을 졌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돼. 요 어느 정도 이 건물이 골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예, 이제 이 건물로서의 적이가 되느냐 이제 그런 건 따져봐야 네. 되는 거지. 이제 근데 그런 경우에도
토지 저당권 설정돼서 건물이 이제 신축 단계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이 돼요. 그것도 인정을 해줘. 물론 이제 골격이 좀 갖춰져야 되겠지.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 해당 물건에 이제 그런 토지나 건물이나 마찬가지. 어느 그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당시에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네. 저 같은데. 소유자가 같아야 돼. 토지하고 건물이 같다가 달라져야 돼. 다른 상태에는 이건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소유자도 갑돌이고 토지 소유자도 갑돌이었을 때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바뀌냐면 법정 지상권은 반드시 임의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그게 또 조건이야. 다른 우리가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등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등기 원인이 여러 가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임의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뭐 여기 그 앞서 얘기한 그대로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해. 이게 저당권과 법정 지상권 내용이니까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와 같을 것. 이게 조건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라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이건 법정 지상권이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건 분석을 해보면 거의 법정 지상권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 건물 따져보면 이건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이게 이제 무허가 건물도 돼요. 무허가 건물이면은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 구체적인 서류가 없으면 이제 그 해당 시나 군구 이런 게 하면 건축가나 아니 재무까지 건축가가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다 받아요. 그 재산세. 그러면 그런 거가 이제 증거 서류가 되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날짜 파악을 해보는 거야. 치밀하게 해보는 거죠. 근데 결론은 내가 이때까지 경험을 해보면은 법정 지상권 해당은 거의 안 돼. 한 가지라도 뭔가 미비가 돼. 그렇더란 얘기야. 그런데 어디서 걸리냐.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등기 외적인 권리 중에서 법정 지상권이하고 그거하고 가슴 비슷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에서 파헤쳐 보니까 아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그러면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괄적이야. 넓어 범위가. 무슨 범위가 넓으냐 등기 원인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살펴보면 그 이제 대법원 판례는 이제 적법한 원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인이 매매, 교환, 또 그 강제 경매, 여기 이제 강제 경매가 나오네. 이제 그리고 뭐 공매는 당연하지. 그리고 증여, 상속, 대물변제, 뭐 공유물 분할, 뭐 상당히 포괄적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걸려든다는 얘기. 웬만하면 이 원인에 다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을 보고 이제 파헤쳐 보고 나서는 반드시 관습법상에 이 원인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훑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원인에 의해서 됐는데 요거는 아까는 그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잖아. 그런데 이거는 처분 당시. 지금 아까 그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매매라든지 뭐 또 상속이나 증여 뭐 공유물 분할 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분 당시. 처분 당시인데 대개 보면은 이제 처분 당시 시점을 그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잔금 납입한 날로 강제 경매. 그리고 나머지 상속이나 뭐 증여나 매매는 등기 접수한 날. 그걸 처분 시점으로 보는 거야. 그거 따지는 그 시점을 보는 거야. 이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이 저기 관습법상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됐어도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이것도 한 가지라도 해당이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러고 세 번째는 이제 철거 약정이 없을 때. 철거 약정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법정 지상권은 그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야.
그 강제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특약이 필요 없다는 게 특약이 네. 무효라는 얘기. 네. 철거 약정에서도 그건 무효야. 법정 지상권인 경우 같은. 그렇지만 관습법상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철거 약정이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 그러면 철거 약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네. 어느 거라도 한 가지라도 저촉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정 성, 에,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이제 그 경매 정보지에 나오면 반드시 이 법정 지상권하고 훑어보고 해당이 안 돼도 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반드시 체킹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되면 여기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상당히. 그치, 그럴 것 같아요. 안 되는 경우 많아서 이거 좀 이거 뭐 누가 이게 날짜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일부러 이 관습법상 에, 법정지상권 그쵸, 취득하기 그쵸. 위해서 네. 이런 행위를 안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거를 이제 훑어봐야 된다. 그럼 이제 그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뭐 여지가 있다고 써 있었는데 이게 실제 성립 안 되는 거였다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땅을 갖고 있으면 건물을 마음대로 부셔도 되는 건가요? 어, 건물 못 부시지. 이게 이제 그 성립이 안 된다 그래도 아, 너 성립이 안 되니까 네. 너 이거 철거 이제 철 언제 언제까지 철거하라. 네, 네. 그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이제 네. 그 이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이제 거쳐서 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법원의 판결을 받고 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지상권이 없 법정 지상권이 없어도 없으면은 그럼 인정받기 쉬운 거죠. 승소하기 쉬운. 그렇지. 승소하기 쉽지. 아. 그 대신 이제 법원은 판결은 네. 이제 합의나 조정을 해줘. 아, 그 뭐지, 건물의 가치. 아, 건물 가치. 아까 그래서 내가 했잖아. 네. 법정지상권과 같은 경우는 또 그 일정한 기간, 존속기간 동안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네. 그 기간 동안 내가 사용수용을 못하거나 또 나중에 금전적 부담을 해서 그 건물이 내가 필요 없어도 사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 네네네. 그런 거예요. 근데 존속기간은 이제 그 보통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그 경고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저당권 설정 당시나 아니면 네. 처분 당시 시점으로 해서 경고한 건물 30년 기간이 네. 또 그 외의 건물 이제 그 목재라든지 목재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경우에 15년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이제 경매 이제 성립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그 아, 이건 성립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이 된다 해도 그 물건을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따져보는 거지. 아, 이거 따져보니까 한 5년밖에 안 남았네. 아, 5년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수를 하지.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법정지권 성립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바로 그런 거야. 이 물건을 내가 그냥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지상권 성립을 받으니까 아, 성립돼. 성립 안 되면은 물론 내가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학습 효과가 나와서 네. 내가 이거 찾아냈어. 그럼 네. 싸게 사는 거야. 그쵸, 그쵸. 그럼 돈 버는 거잖아. 그런데 성립 여건이 있는데 그래도 더 파고 들어가서 다 따져 보니까 네. 날짜가 얼마 없어. 그 실질적으로 지난해인가 그 강화에 네. 그 강화에 그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었던 네. 물건이야. 아, 이 책에서 내가 그 아마 사례로 내가 설명한 거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의외로 물건이 건물이 파괴됐어. 없어졌어. 아, 예. 근데 없어졌다고 해서 거기 법정지상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쵸, 그쵸. 그 사다리 있어. 다시 네. 재축하면 남은 잔여 기간을 그쵸. 써먹을 수가 있어. 네. 근데 뭐 남은 잔여 기간이 별로 없는데 거기다 재축해서 할 사람은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일단은 그게 그 멸실이 됐어도 일단은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봐야지. 근데 그쵸. 내가 파헤쳐 보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해당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따져봤어. 네. 이걸 따져보니까 잔여기간이 네.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잔여기간이 다 채워지면 내가 부셔도 돼요? 그때는? 잔여기간이 다 채워졌다. 네. 그래도 부시진 못하지. 아, 그 소송을 법절차. 그렇지. 무조건 소송하겠네. 네, 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또 이제 철거 소송을 해서 그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판결 받기 전에 또 조정도 들어가지 네, 뭐 그가 하니 돈 얼마 해서 이렇게 네, 그건 그쵸. 법원에서 이제 알아서 할 일이야. 화해를 붙이거나 이래.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립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한 대로 법정지상권 한번 훑어보고 관습법상 지상권도 되는지 안 되는지 훑어보고 안 되면 이제 입찰 들어가는 거고 가격 정해서. 근데 되는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 네. 거의 다 끝났네. 그러면 그 끝나는 기간 동안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남은 기간 동안 지료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남의 땅 위에 이제 있으니까 지료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료는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나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에서 또 판결을 내주지. 아. 그거를 감정가에 의해서. 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정지상권을 그 이렇게 성립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해당 이제 저 검색을 하면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면 무조건 버리지 말고 한번 좀 잘 좋은 물건이고 내가 해볼 만한 물건이다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면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물건을 취득하는 거 거의, 싸게 사는 네. 방법의 유령이잖아요. 이 법정지상권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건물인 물건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를 건물을 내가 만약 사서 그 남은 기간 동안 뭐 이용해 볼 여지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연한이 다 차면은 나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팔고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팔고 나오는 거지. 아. 그럼 그때 어쨌든 법정이 부정이 들어갈 거고. 그렇지. 이제 팔고 나가면은 이제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합의가 다 안 되면 아까 얘기대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 이제 감정을 하잖아. 이제 네. 감정을. 아, 건물을 감정하고. 그렇지. 아. 감정 가격,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감정 가격이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매매 가격이 되는 거지. 근데 그 30년이 지난 그 건물의 감정가 낮을 거 아니에요? 낮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인정 못 받겠네요. 사실. 현재 일반 인정을 많이 못 받지. 낮이 많이 못 받는데 이제 그 보통 합의도 많이 이루어져.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거의 합의에 의해서 했지. 그 법원으로 간 예는 거의 내 기억이 없어. 합의가 이루어져. 법정지상권 물건을 많이는 안 했어도 그 전에 이제 내가 회사 운영할 때 좀 네. 했었지. 될 만한 물건, 돈 될 만한 물건들 이제 좀 했었던 기억이 나네. 아, 경매가 네. 아, 이 법정지상권으로 나오면은 경매가 두 가지 부류로 나와. 네네네. 토지만 나올 경우도 있고 네네네. 건물만 나오는 경우도 네, 그렇죠. 있어. 근데 토지 이제 그 건물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있잖아. 네네네. 근데 법정 이제 그 건물을 살 때 네.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 있는 걸로 또 취득을 해라. 그쵸, 반대로 그쵸. 건물을 살 때 예, 토지하고 예. 건물하고 네. 별개로 나왔어. 네, 네, 네. 근데 토지만 나왔어. 네, 네. 별개로 나왔잖아. 그쵸, 일단 그쵸.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네, 네. 별개로 이제 부동산 네.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토지만 나온 것이 아니라 네. 건물이 나왔어. 네, 네. 그럼 내가 저 건물이 마음에 들어. 네. 그럼 내가 저거 살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돼?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 수 있는 걸 사야 되잖아. 그쵸. 그래야지 내가 철거를 안 당하잖아. 그쵸. 그런데 토지만 나왔어. 네. 반대잖아. 반대죠. 그럼 반대로 토지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 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 걸 사야 되는 거야. 안 되면 사야죠. 그렇죠. 반대야.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류로 나오는데 네. 건물에 법정지상권 건물이 나오는 경우는 매물은 흔치를 않아. 아, 그래요? 거의 토지만 나오지. 토지만 매물로 나와. 토지만 매물로 나오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으니까 네네. 달라지잖아. 사용을 못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토지만 나온 경우는 건물만 나온 예를 들어 건물만 나오는데 내가 이거 입찰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있는 걸로 그쵸. 살지 내가 네, 안전하잖아. 그지? 그렇죠. 반대로 토지를 토지만 나왔어. 근데 내 토지를 살리는데 건물에 저거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렵잖아. 그쵸, 나중에 그쵸. 돈도 좀 흔구치대기라도 사야 되고. 또 뭐 일정한 기간 내가 허물어버리고 내가 완놈 다가구를 질라고 그러는데 네, 저것 때문에 걸림돌이 뭐 오랜 시간 못 짓고 그러잖아. 네, 네. 그럴 때는 법정지상권 없는 걸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따로따로 서로 역이지 반대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건물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를 않다. 아. 거의 토지가 나오지. 그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네. 일단 유치권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대중적이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상가나 이런 거 특히 유치권 신고되어 있음 이렇게 표시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 이제 보통 유치권이 사실은 네. 이 법정지상권이나 뭐 다 어렵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법정지상권이 이제 가장 좀 쉬운 편이라고 보죠. 아 쉬워요? 네, 법정지상권이 네. 이제 성립되기도 이제 성립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또 성립 안 된 물건을 이제 명도라든지 인도받기가 그렇게 다른 권리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내 경험으로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깜깜이 그
그 임차인이라든지 네네. 유치권이나 이런 거 비해서는 이제 법정 지상권에 걸려 있는 거는 그만큼 조금 이제 더 쉽다 하는 얘기를 네.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유치권이 좀 까다롭죠.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유치권 99%가 다 가짜예요. 99%요? 네. 99%가 가짜고 네. 어떤 그 유명한 그 경매 학원의 원장은 100% 가짜까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유치권을 많이 하는 분 같아요. 네. 근데 유치권이 100% 가짜인데 왜 어렵냐? 네. 그걸 인도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가짜인 줄 알면서. 인도받기 어렵다는 건 어떤 얘기죠?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그 유치권이 걸려 있다 하고는 유치권을 실행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물건, 행사를 네. 하고 있는 물건이죠. 네. 그 물건을 내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인도받는데. 네. 근데 거기서 실력 행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막을 거 아니에요. 막을 거. 네. 그거 인도받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 부분이 어렵다. 그분이 가짜인데 가짜지만 쉽게 받기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유치권들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섣불리 못 대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유치권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내 공사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비. 이거 되게 있을 법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있을 법한이에요. 근데 이게 왜 다 가짜인지가 참 가짜예요. 나도 내가 당했으니까. 아 진짜요? 가짜인 줄 알면서 내가 유치했잖아. 내가 건설회사 할 때 건설회사 할 때 빌딩을 졌는데 거기 이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돈을 못 받아서 나중에 내가 유치권을 행사를 했죠. 그거 진짜잖아요. 가짜죠. 돈 못 받았어. 돈 못 받았으니까 진짜지만 가짜예요. 왜 가짜냐? 나는 유치권 권리가 없어요. 왜 권리가 없냐? 난 이미 포기가 됐거든. 포기를 했거든 사전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줬거든. 네. 왜 쓰냐면 이게 이제 건설회사들이 좀 그런 게 약점이에요. 건설회사들이 그 건물을 도급을 받아서 건물을 져줄 때 그 건물이 부도나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누구든지 다 잘 져줘서 돈 받을 거로 생각하고 짓고 또 대부분 건물들이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잘못돼서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토지 그 소유자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융자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다 융자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융자를 받으면 융자를 이제 받으려면 이제 그 시공사가 또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시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면 은행에서 돈을 불러요. 유치권 포기각서도 해달라고. 아, 그걸 미리 받는구나. 미리 그래서. 네. 또는 현장 인도각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요. 왜? 당연하잖아요. 돈 주고서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유치권 행사하면 우리 채권 확보를 못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는 유치권 포기 각서가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에 융자가 있으면 100% 거의 유치권에 승인 안 되는 거네요. 그럼 토지 근데 건설회사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좀 어려운데 건설회사가 이제 건물 짓다가 이렇게 지금 그 유치권 행사한다고 유치권 행사를 이제 하잖아요. 변수막 있고 바리케이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거의 가짜라는 얘기가 바로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이미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거의가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근데 누가 그거 부도날 줄 알고 그렇게 그쵸. 하고 들어가냐고. 미리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래? 그냥 써주는 거야. 가볍게 써줬어요. 그럼 그렇게 쓰고 들어가는데 나중에서 그러게 들어오면은 그거 어떻게 그래도 유치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뭐 우리 같이 도사들한테 저기 하면은 파헤치고 들어오면. 그렇죠. 내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 그때도 뭐 딱 한 번 유치 행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뭐 나는 이제 직접 점유를 했지. 직원 하나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바리케이트 치고 상주, 뭐 그런 게 아니라 상주를 시키고 근데 상주는 내면 열쇠만 잠가놓고 또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다른 현장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상주하는 흔적만 보인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그 점유 행위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유치권도 왜 가짜가 많으냐면. 가짜보다도 성립이 안 되는 경우. 가짜란 표현보다도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유치권에도 이제 그, 유치권도 이제 이거 물건이에요.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정해준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매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강제 경매지만 경매도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양도도 할 수 있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아까 법정 지상권도 등기 없이도 이제 설정되는 이제 되는 등기 없이도 주어지는 법에서 주어지는 권리듯이 이것도 등기 없이도 주어지는 권리예요. 유치권도. 그러면서 이제 그 양도도 가능하고 이제 물권으로서 이제 그런 그 권리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보다시 성립 요건이 채워지기가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보통 이제 그 성립 요건만 해도 여섯 가지가 되잖아요. 네. 그
바로 그 유치권 목적인 그 물건에서 해당되는 채권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데서 일어났던 채권 가지고 거기 와서 또 내가 거기서 돈 못 받았으니까 나 여기서 이 이거 건물 저 이 건물에서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 아파트 B 아파트 있는데 B 아파트 못 받은 거는 A 아파트 행사할 수 없다는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 저거 망할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부도날 것 같아. 저 분양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난 돈 받을 일, 돈 받을 이제 채권 도래기는 이거 기성금 받기는 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 그런데 소유자한테 아니 이거 당신은 아무래도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미리 나 유치권 행사할 거다. 유치권 내가 행사할 거다. 그리고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못 받아. 왜? 변제기가 안 됐잖아. 채권 도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치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점유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유치권의 그 성립 요건 중 성립 요건과 존속 요건이라고 그러죠. 그건 반드시 점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점유를 이탈하면 유치권을 상실해요. 그 어떤 뭐 등기된 권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유라는 거는 이제 그전에는 거의 직접 점유였는데 요즘은 간접 점유도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리케트 치는 경우 또 열 시그널 해놓 그 뭐야 잠근 시그널 장치 해놓고선 이제 거기 상주는 안 하잖아. 근데 그런 것도 다 인정이 돼. 그리고 요즘 이제 규모가 큰 저기들은 CCTV를 설치해요. 보안에서 점유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 점유의 범위가 좀 포괄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유치행위가 그만큼 더 쉽다. 그리고 뭐 그 내 물건에다 내가 유치권 한다는 건 당연히 인정이 안 되지. 타인 물건에 대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제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 도급계약서 쓰고 그러면서 거기 특약이 들어가. 또 특약도 들어가면서 포기각서 쓰고. 이게 일종의 특약이야. 그래서 건설에서 짓는 것들이 거의가 유치권이 없는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자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성립 요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를 써주고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성립하지 애초에, 않는 경우. 애초에. 물론 이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런 그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물론 당연히 성립 그지 안 되지만 애시당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통 그 뭐죠 이 저기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해당 물건이 과도한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일단은 이 물건이 위험 물건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공사 들어가서 공사했다고 들어가서 유치권 하는 행위. 오, 그건 안 돼요? 그건 누가 봐도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그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대차에 있어서 경매 정보지나 보면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전 한 3개월 정도 가까운 시기에 임대차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입 신고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거하고 흡사한 거야.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인정을 안 해주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후 한 6개월 이 사이에 전입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긴 과도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어가지고 위험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간 거죠.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그쵸. 이제 어떤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법원에서 처음에는 인정을 해줘요. 그냥 최우선 변제금이 받을 수 있으면 최우선 변제금 내줘요. 내주는데 채권자가 인정을 안 해. 저 임차인 때문에 내가 2천만 원을 못 받아. 그럼 가만히 보고 했냐고. 너 가짜야. 그래서 사회행위로 법원에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는 100% 임차를 져요. 채권자 이겨.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아니 거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잔뜩 걸려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공사를 했다? 그건 누가 인정을 해주냐고. 근데 이런 경우는 애시당초 성립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소유자하고 유치권자하고 뭐 공모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밝혀진 경우. 그렇죠. 또 시효가 만료돼서 그 채권이 소멸됐어. 채권은 어느 채권이든지 이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 시효가 있거든. 그렇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먹었다 그러면 술 먹고 앉았다 그러면 1년인가 얼마 소멸돼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듯이 공사대금 채권도 3년인가 얼마 이게 시효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뭐 임차인이 뭐 임차인이 뭐 임차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행위하는 거는 더더욱 안 되고. 이제 뭐 그 밖에 살펴볼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해당이 안 되는 그 성립의 애시당초 안 되는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나 진성 유치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파헤쳐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립 요건이 안 돼서 권리가 없는 유치권의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뭐 그 밖에 살펴볼 내용으로서는 엄청나게 많아서 네. 일일이 이제 얘기는 하지 말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유치권이라는 게 보통 그 이거를 파헤쳐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어떻게 파헤쳐야 되냐? 이 우리가 경매 사건 목록 중에서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세 가지 중에 현황 보고서하고 감정 평가서, 매각 물건 이 이제 그 명세서가 있는데 거의 모든 권리 분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서 권리 분석이 끝나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재된 기재되지 않는 권리가 향후에 발생했다 그러면 뭐 이의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유치권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우선이 아니고 현황 보고서예요. 현황. 또 감정 평가서. 이 두 가지가 근거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러면 현황 보고서 상에는 유치권 행위라든지 어떤 흔적도 없어 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유치권 행위에 대한 어떤 그 표시가 없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표시가 돼 있다. 그럼 이거 얻은 거 가지고 이거를 따져야 되느냐가 문제가 나오잖아. 현황 보고서다.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현황 보고서를 기재하고 공시하는 날짜는 확연히 달라요. 현황 보고서는 이제 보통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들어오면은 경매 개시가 들어오면은 보통 법원에서 거의 물론 이제 법원에 경매 물건이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시차가 있지만 거의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요.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에서 조사해갖고 보고해라. 그리고 감정 평가서도 역시 거의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가서 확인한 게 정확해요? 아니면 나중에 그로부터 10개월 후이나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들어오면은 경매 나오는 게 한 6개월 늦어 6개월이잖아. 그러면 그때 매각 물건 명세서가 그때 공개가 돼요. 보통 한 일주일 전에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이제 공시가 되는데 그럼 얻은 게 정확하겠냐 이거. 이거 그동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을 또 새로운 사실이 이제 들어오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해줘. 그래서 그 마지막 입찰 그 뭘로 해서 3차가 됐다 그러면 3차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또 마지막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와.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에 어떤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면 거기 기재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황 보고서하고 감정 평가서가 우선이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그 판례 나와 있어, 판례. 그래서 이게 판례에서 정리를 해준 거야. 이제 판례에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점유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치권자의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황보고서에 이게 얼마나 끝이네.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없으면 좀 끝이네요, 그럼. 이거 끝이야. 근데 현황보고서 나가서 그게 만약에 기재가 없었다, 이 물건에서 기재가 없었다 그러면 그건 끝까지 유치권 행위가 없는 거야.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 이후에 아무리 이후에 자기가 암만 이제 주장을 해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근거잖아. 네, 그렇죠. 이게 근거가 되는 거 아니야. 현황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곧 그쵸, 근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근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인도명령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그 가장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가장 임차인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명도 소송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에서는 유치권도 마찬가지야. 유치권도
유치권 신청이 들어왔거나 아니 신청일 들어왔거나 안 들어왔거나 그 유치권 행위에 대한 거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유치권 행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유치권 행위가 나중에 향후에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이제 그런 행위가 발생돼 가지고 그런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런 행위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명도 소송을 하라. 어렵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데 현황 보고서상에 딱 나와 있어. 네. 아무것도 없어, 기재가. 네, 네. 매각 물건 명세서만 나와 있어. 그럼 현황 보고서상이나 감정 평가서는 현황에 나온 사실을 다 찍어. 다 찍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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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황 보고서는 안 찍어도 집행관은 안 찍어도 감정사들은 나가서 사진 그쵸, 다 찍어. 그쵸. 그럼 거기에 다 나와. 외부에 뭐 네, 맞아요. 유치권 행위 중이라든지 네, 네, 네. 뭐 접근 금지라든지 네. 그리고 바리케트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 근데 그때 나가서 사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거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현황 보고서나 감정 평가서 그거 근거해서 첨부해 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인도 명령 신청은 요거는 인도 명령 신청 쓰는 요령인데 유치권 네. 같은 경우도 뭐 그 가장 임차인에 대한 근거 서류 넣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특히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에 인도 명령 신청은 좀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어. 왜요? 한 방에 끝나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어떤 얘기죠? 한 번에 그냥 인도 명령 신청 인용을 받게. 한 번 안 끝날 수도 있네. 안 끝나면은 빠꾸 받으면 또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 우리가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은 6개월 이내에 해그 하지 않으면 인도 소송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또 만들어서 또 넣어야 되고 그러는 거야. 소장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판사를 감동시켜라. 판사가 이거 소장만 보고도 오, 야 됐어 이럴 정도로. 이제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뭐 저기 인도 명령 신청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유치권의 인도 명령 신청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잘 써라. 그리고 가급적 이제 뭐 그 법무사에 이제 유능한 이제 사법 유능한 그 사무장들도 많지만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후순위 그 임차인들 쉬운 것들 쉬운 네. 그 인도 명령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법무사 사무장들이 웬만하면 돈 안 받고 다 써주거든. 네. 돈 안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네. 왜냐면 근거가 뚜렷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들 그 내보내는 인도명령 신청이나 네. 이런 거 같은 치밀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주 소장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뭐 행정사라고 그러나요? 네. 행정서사라고 그러나? 네.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변호사에 가서 뭐 쓰든지 이런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더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한 방에 끝나면은 그쵸, 예. 시간을 벌잖아. 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현황 보고서가 가장 강력한 그 인도 명령 신청을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서류 그게 있으면 근데 그게 없다. 네. 그러면 아까 내가 그 나의 사례로 얘기했듯이 네, 유치권 네. 포기 갔어. 네. 현장 명도 갔어. 네, 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서 보기가 힘들잖아. 상당히 보기가 힘들. 네. 누가 이걸 보여줘? 네. 어디서 봐 이거? 아까 무거주 확인서 뭐 이런 거 저기 네. 하듯이 이런 것도 네. 상당히 어렵거든. 네. 은행에다가 이런 걸 알려주면 은행에서 역시 안 알려주잖아. 그렇죠. 신용정보보호법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제 은행 등에다 이제 확인 요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잘 안 해준다고. 네. 근데 이제 그 대출은행에서 그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 신고나 그 행위가 있을 시에는 네. 그 채권의 그 부실화 방지를 하기를 위해서 네. 뭘 봤냐면은 분명히 그 건설업자나 이런 저기들이 유치권 그 포기각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유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 채권이 떨어지잖아. 떨어지죠. 돈 네. 자꾸 부족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치권부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또 유치권 배제 신청서. 아까 배당 배제 신청서 있잖아. 네. 그런 경우에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서 찾냐? 아까 어디서 찾는다 그랬어요? 문서. 상당... 그렇지. 네. 이것도 거기서 찾는 거야. 잘 꼼꼼하게 챙겨보는 거예요. 정보지, 그, 여기에서, 법원에서도 네. 이렇게 챙겨볼 게 있다는 얘기야. 뭔가 한 가지라도 근거 서류가 있으면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수월하게 그쵸, 그 물건을 그쵸. 받는다. 그리고 돈도 많이 안 주고. 거기서는 유치권 하는 목적들은 공사대금이 됐든,
그게 뭐 진성 공사 대금이겠죠. 네, 실질적인 네, 공사 대금이겠지. 네. 좀 억울한 측면이 있나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죠.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경매 받는 내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내가 고려해 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든 돈 안 주고 많이 안 주고 내보내는 게 나의 목적이잖아.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증거 서류를 찾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서 현황 조사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송달 그 문건 접수나 송달 내역에서 이렇게 유치권 배제 신청서 이런 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는 거야. 또 그 이런 서류들도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찰 후에는 그냥 열람이 가능한 건가요? 낙찰 후에는 당연히 볼 수가 있지. 집행 기록을 통해서. 근데 낙찰 전에는 이제 문서 그 열람이라 송달 내역이나 문서 접수 내용은 네, 우리가 네, 확인이 되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요. 그 저 채권자가 그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접수 뭐 이런 게 다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서류야.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는 그걸 우리가 열람 복사를 못 해도 아, 넌 유치권 이제 근거 서류 잡았다.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 집행 기록을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열람 복사를 신청해서 그걸 첨부해서 넣으면 이제 그런 이제 그 확인이 되는 네,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등기 그 사항 전부 증명서. 여기에도 이제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과도한 그 근저당, 또 과도한 전세권, 또 가압류, 목적 부동산의 어떤 채무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도 거기서 공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하는 거. 그건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보면서 거기에 그 직원이라든지 대표사 외의 직원이라든지 어떤 그 부모 자식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유치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그 근거를 잡으면 역시 인도명령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인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 서류가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밖에 서류도 물론 유치권 신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고를 하든 신고를 안 하든 뭐 또 뭐 근거 서류를 넣든 안 넣든 그거는 그 어떤 유치권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유치권 행위에 대한 요건은 아니야. 그냥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제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거기에 관련 뭐 서류가 많죠. 뭐 계약서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뭐 기송고 뭐 기송 뭐 신청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게 다 이제 그 서류가 되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어떤 그 유치권이 가짜다, 성립 요건이 안 될 거다 하는 추정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네, 현장 답사에서 이제 부딪혀서 어렵게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지. 현장 답사. 그냥 유치권의 현장 답사는 아까 그 대학역 있는 임차인, 네, 그 가장 임차인이라고 추정돼서 이제 서류를 못 받았을 때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떤 근거 서류를 위해서 이제 그 만나기 위해서 간 경우하고 거의 비슷해. 만나기가 거의 힘들어. 특히 유치권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 그 유치권 같은 경우에 요즘은 좀 덜 할런지 모르지만 네, 돈 되는 데는 다 쫓아다니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무슨 집단인지 알죠? 어떤 집단이죠? 그 요즘도 뭐 신문지상에 그 상당히 많이 많던데 이제 그 조폭들. 아, 예. 그 집단은 돈 되는 데는 다 쫓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그런 게 이제 내가 이제 직접 안 뛰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걸 상당히 많이 겪었어요. 이제 나도 이제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한번 당한 적도 있고 빌딩에 이제 우리 그 팀장하고 같이 네, 이제 혼자 가기 이제 좀 어려우니까 네, 팀장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갔다가 네, 어우 그 무서운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아주 저쪽 구석에 감금까지 당하고 한참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치권 그 현장 답사는 상당히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착한 사람들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덜 어려운 편인데 유치권인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양도를 받아서 양수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99% 뭐 심하게 100%까지 만약에 유치권이 허위라고 한다면은 그냥 허위를 전제로 유치권을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허위를 전제로 하는데 그 네, 서류를 잡기가 근데 서류가 이제 그 배제 신청서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낙찰 후에는 이제 내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낙찰 후에는 확인이 가능하지. 네. 그럼 그런 서류가 있으면 유치권 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치권은 깨는 걸 깨부실 수 있지. 성립이 네. 안 되는데 네. 그 인도하는 과정이 네. 이제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지. 강제 집행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데 인도명령 신청을 해도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 신청 이제 근거 서류가 있어서 네, 아까 네. 현안 보고서상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감정 평가서에도 네, 네.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그게 근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거 근거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뭐 판례까지도 다 이제 요목 내가 잘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하나 그 단락마다 판례를 넣는다든지 법조항을 네. 넣는다든지 나중에 뭐 근거 서류를 붙인다든지 이제 그 요령이란 말이야. 그럼 판사가 그것만 봐도 다른 것 들춰보지도 않아도 판례집을 네. 안 들춰봐도 아 얘가 다 해줬어. 네. 얼마나 편해. 네, 그렇죠. 그 판사를 감동시키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어, 이거 봐 봐도 벌써 판례 이거 뭐 가짜가 아니고 뭐 법조항도 있고 네. 그러면 그냥 인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인용을 하면은 내가 그 인용서 가지고 이제 그 합의 볼 수 있는 근거 있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린다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지. 근데 뭐 어차피 강제 집행까지도 그 유치권인 경우에는 이제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지.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럼 법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나요? 신경 쓸 거 돈만 내면 되지. 돈만 내면 되지. 네.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강제 집행할 때 이제 그 또 그 신청인이 네.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지. 네, 참관을. 아, 참관을 해야지. 네. 이제 집달관들하고 네. 또 뭐 증인이면 증인도 네. 있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증인하고 본인도 따라가고 또 집달관하고 같이 가서. 근데 뭐 내가 직접 행위는 게 아니라 나는 가서 참관만 하는 거지. 그 신청인으로서 참관만 하는 그런 이제 저기가 되는 거지.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유치권이 걸린 문제, 걸린 물건들 보면은 좀 많이 빠지지 않나요? 유치권 물건 많이 그 가격이 많이 빠지잖아요. 어 많이 빠지지. 그게 다 99% 뭐 거의 100% 허위인데 왜 많이 빠지? 근데 그게 인도 받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또 상당히 어려워.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별아별 사람 다 있다고. 아 그 작가님은 실제로 유치권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유치권 했지. 그거 어떻게 풀어졌어요 그게? 근데 거의 이제 그런 그 근거 서류 잡아가지고 결국엔 법적으로. 그럼 돈을 받고 풀어주신 거 아니면 그냥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누구를? 하나도 작가님 유치권에서 하실 때 안 주고 상대방한테 돈 안 주고 예. 돈 다 줬지 돈 주고 해결하고 나는 쫓겨 나왔지만 아 작가님 하나도 못 받으시고 네, 나는 그냥 못 받고 나왔지 아... 못 받고 나오고 그 내용을 아니까 그냥 철수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이제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 집행에 돈 쓸 것이냐 여기에 줄 것이냐 이 문제 갖고 조율을 하고 그렇지. 안 되면 강제 집행 하는 거고 그렇지 그거는 이제 일반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야 네, 그쵸. 일반 경매에서도 이제 거의 일반 경매라는 거는 인도 소송이 아니라 인도 명령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편하거든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거든 네. 왜냐면 별도의 돈도 안 들어가고 인도 명령 신청으로 간단하게 3개월 이내에 내가 그 물건을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물건이 쉽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가장 임차인이었던 대학령인 임차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유치권도 결국에는 근거 서류를 받고 그러는 건 내가 인도명령을 신청을 받아서 인도명령 신청 인용을 받아서 편안하게 내가 빠른 시일 내에 그 물건을 내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그거 그 근거 서류 잡아내는 거하고 뭐 이런 등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특수 물건으로 들어가고 특수 경매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말 내가 지금 말은 좀 참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실제 살지 이제 근거 서류 이렇게 파헤치고 그런 네, 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유치권이라는 게 그 뭐 인테리어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인테리어도 돼요. 돼요? 예. 네. 아. 인테리어도 되고 근데 이제 유치권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공사 이제 그 어떤 거 건물을 공사를 하면 네. 그 도급자가 있으면 이제 도급자는 그쵸. 이제 그 건축주라고 보고 네. 그럼 수급자가 있다 네, 그쵸, 원청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쵸. 원청이 있으면 그 하수급자들이 많아요 그쵸, 그쵸. 하수급자면은 보통 내가 건설에서 할 때도 보통 한 거의 하수급자가 한 30여 개 정도 돼요 많아 네, 뭐 네. 철근 콘크리트 네, 뭐 네. 목수 조조 뭐 네. 전기 페인트 네. 많잖아요 네. 아주 뭐 보일러 뭐 하여튼 많은데 그게 다 하수급자예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유치권 내가 아까 나는 수급자로서 원청자로서 포기각서를 써줬지만 네네. 이 하수급자들은 그걸 안 써요 네네. 하수급자가 뭐 그쵸, 그거 네. 일일이 받지 않는다 그쵸, 그쵸. 근데 그 하수급자들이 유치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유치권은 그 진성 유치권이 될 가능성이 또 충분해요 아...
그래서 그런 거 파악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쉽게 그냥 지금 시간도 네. 많지 않고 네, 그래서 네. 그 기본적인 틀만 얘기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네. 그런 또 그 저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수급자들이 자기가 이제 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냥 그 생계 팽개치고 일을 해야지 그 그렇죠. 돈을 벌어서 네, 먹고 네. 사는데 팽개치고 하수급자들이 가서 점유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포기각서라든지 뭐 현장 명도각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진성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그러겠네요. 그럼 진짜. 그 정도 버티고 있을 정도면은 진짜일 가능성도 높죠. 그렇지.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유의 범위가 네. 넓어지면서 간접점유가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이 헷갈리네. 성립이 사실은 성립이 99% 100%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그 정도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에 1% 5% 그런 경우는 이제 있단 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상당히 이제 조심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치권이 그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입찰 전에 증거확보 없이 이제 심증만으로 제가 방금 질문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게 낙찰 받았어요. 근데 허위 유치권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아, 심증으로는 분명히 이제 유치권이 아니야. 네. 네. 유치권이 이제 뭐 주변에서 뭐 뭐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든 네, 선무당이 네, 얘기하든 네, 조금 안다는 사람이 얘기하는 네. 거 보니까 야, 그 유치권 다 99% 100% 네. 가짜들에다 네. 뭐 그 네. 경매학원 유명한 그쵸. 거 경매학원 네. 원장은 100% 가짜다고 네. 그러는데 네. 아 그거 뭐 심증이 그러면은 그 또 그럴 가능성 충분하면 그냥 낙찰 받고 나서 해결해 보자 뭐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예요. 남의 말 듣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책임져 중요하거든. 주지 않으니까, 책임져 주지 그래서 그 그런 말 듣고는 이제 할 거는 못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전에 낙찰 전에 심증 가지고 확보 없이 심증 한번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 집행 기록 자꾸 얘기하잖아요. 집행 기록을 보고선 해결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집행 기록은 사전에 그 현황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 감정 평가사나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네. 다 그 경매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그 서류가 모든 게 다 있는 게 집행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행 기록에서 역시 다시 한번 현황 보고서를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감정 평가서하고 현황 보고서. 그 유치권 성립 여지가 있음이라고 분명히 이제 고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낙찰 받은 경우란 말이야. 네네네. 심증만 가지고 그쵸. 아 성립이 있음에도 이건 분명히 없다. 아, 이런 과정에서 네. 그러면 역시 집행 기록 가지고 훑어봐야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 현황 보고서하고 그리고 혹시 또 추후에 네. 유치권 신고는 뭐 언제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신고 네. 또 그 목록풍에 표기가 안 됐어도 권리 신고가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단 그쵸, 말이야. 그럼 거기에 권리 신고가 있으면 거기에 신고서 뭔가 있단 말이야. 도급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아까 얘기했듯이 기송 뭐 청구서라든지 뭐 또 점유 관리서라든지 관리 뭐 이 저 관리 일지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신고가 들어왔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근거 서류를 이제 잡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요한 내용 그 은행에서 돈 줄 때는 나의 경우처럼 도급업자가 이제 수급업자가 이제 원청자가 하면은 포기각서 받는다고 네네. 그랬잖아. 그 또 배제 신청서라든지 네네. 유치권 배제 신청서라든지 그런 게 사전에 그걸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집행 기록을 보면 어느 한 건이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증만 가지고 했을 때는 집행 기록을 열람 신청을 해서 네. 샅샅이 훑어보는 거죠.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증거가 될 만한 거 있으면 네. 그거를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들어가는 거죠. 뭐라도 하나만 있으면 인도명령 신청 들어가서 일단은 인용을 안 받더라도 인용하기 전에 네. 아 요거는 분명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법원은 그걸 물리치질 않고 유치권자한테 신문을 해요. 그래서 신문 기일을 지정한다고. 그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어떤 근거를 잡아서 넣는데 판사가 볼 때는 아 요거는 또 신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신문 기일을 정해줘.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문 기일을 정해졌으면 그건 승리야. 왜? 거의
이길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 아. 왜? 가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가 물어보는 건가요? 그렇지. 성립 요건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신문기일만 작게만 해라. 대학력 있는 임차인도 그 어려운 과정 거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인도명령 신청 빠꾸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나중에 또 뭐 가가지고 뭐라도 끄트머리 하나 자 있으면 첨부해서 신문기일만 만들어내라. 그러면 신문기일이라면 거의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그 심증만 가지고 했을 때도 역시 그때는 왜냐면 이 집행기록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경매 입찰 전에는 이 집행기록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과거에는 했어. 과거에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아주 그 북새통이었죠.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봐야지만 그쵸. 내가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집행기록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은 이제 그 전문가들은 입찰자가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이 있었으니까 입찰 기록만 딱 그 열람한 이제 그것만 체킹을 해도 아 우리가 들어가려는 물건이 지금 두 명이 들어온다 열 명이 들어온다 뭐 많아도 거의 잡아내니까 그런 그가 있었는데 그 집행 기록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 기록이 이제 먼저 보는 사람이 다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 못 보게 왜냐 나만 봐야 되니까 나만 보고서 내가 해야 되니까. 그 찢어버리고 뭐 하여튼 나중에 보는 사람은 거의 중요한 거는 못 보는 정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직원들 나가면은 가장 먼저 나가서 집행기록 열람 신청 먼저 한다고 먼저 봐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집행기록을 입찰 전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낙찰자는 나중에 이제 열람 신청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요걸 근거를 이제 잡으면 되죠. 근데 그 집행 기록을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하청 업체 이런 관계도 다 알 수가 있죠. 서류가 들어와 있으면. 아, 그 서류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안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근데 그 못 받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장 그 답사를 통해서 면밀히 파악이 되는데 현장 답사 요령은 이제 여기서 다 말을 이제 참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우리 내 책서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장 답사가 이 유치권 같은 경우는 현장 답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 현장 답사는 저기를 못 만들어냈다면 근거 서류를 못 만들었다면 그래서 현장 답사를 가서 이제 탐문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제 소유자나 채무자도 만나봐야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되지. 왜냐면 소유자나 채무자나 근저당권자도 마찬가지지만 유치권자가 있음으로써 자꾸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 업자나 저 지금 유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유치 권리가 없는데 유치를 한다. 그럼으로써 내가 자꾸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경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꾸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데 채권자가 못 가져가면 그 빚이 나한테 계속 돌아오잖아요. 어떻게든지 또 쫓아다니잖아 그 빚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장 답사 요령 중에도 가급적 소유자나 채무자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봐라. 물론 뭐 주변에 뭐 한밭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주변에 카페라든지 뭐 등등 그 어떤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데도 가급적 탐문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탐문을 하고 이런 거는 기본으로죠. 기본이지. 근데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 포기각서가 그 하수급 업자들까지 다 이렇게 뭐 포기각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그런 거를 위해서 면밀히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뭐 다행히 집행 기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지. 왜 심증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럼 이제 경매 투자자가 유치권 물건을 딱 봤을 때 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유치권 성립이 있으면 이제 자신 없으면 이거 안 덤비는 게 낫죠. 이거 입찰 안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실력이 좀 딸리다. 그리고 유치권 내가 하기는 벅차다. 유치권자 또 그 성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섣불리 내가 이거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유치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유치권 있는 물건은. 그리고 또 쉬운 물건도 있고 뭐 쉬운 물건들 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그만큼 뭐 기대 이익이 적을 수도 있지만 욕심내지 않고 하면은 이제 또 충분하게 이제 또
경매로 또 어떤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유치권 성립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살짝 피하는 것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한 그런 부분 네. 그 증거 서류 찾는 부분 네. 또 그러고 나서 현장 답사에 가서 그 직접 유치권자를 만나기는 물론 유치권자 힘듭니다. 특히 간접 점유 같은 경우는 거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든지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눠서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야 되죠. 그 물건이 꼭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입찰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 안 그러면 가급적 유치권은 그냥 전문가들한테 그냥 낙찰 받도록 이렇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안 하는 게 낫다. 아, 이제 그런 네.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매로 해서 이제 하는 경매로 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네. 이 돈 버는 거는 확실합니다. 돈 버는 건 확실하고 또 돈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그 경매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이제 크게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뭐 기본이지만 네. 또 필요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요. 그쵸.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유, 세가 너무 비싸니까 사무실 하나 이제 경매로 나오면은 네. 어떤 나중에 기대 이익보다는 내가 우선 필요하잖아요. 그쵸. 사무실을 그쵸. 가기 위해서 네. 이제 뭐 그런 경우. 그럼 뭐 남의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근사한 카페를 하고 싶은데 네네. 남의 세만 자꾸 주다 보니까 네. 안 되겠다 그쵸. 이거 그래서 뭐 그렇게 필요한 그게 이제 필요해서 경매로 찾는 경우 그런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뭐 사두면 가치가 올라서 돈은 벌겠지만 그게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이제 그 특성인데 이 일반 경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들어가지만. 이 특수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 돼요. 딱. 그리고 일반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그 많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경매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 그것은 자기가 뭐, 왜 경매를 시작하는지 목적을 세우는 거다. 그게 목적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경매의 첫 번째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강사 내지는 교수 내지는 어떤 그 위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네. 배워나가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 학원이든지 아니면 어디 그 저 강의를 이제 가게 되면 그거부터 세워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경매하기가 쉽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특수 물건도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네. 경매는 사실은 이제 목적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물건 찾기인데 네. 물건 찾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물건이 지금 상황을 봐서는 조만간에 뭐 더 물건이 더 나올 여지도 충분하죠. 네, 네, 지금 그쵸. 금리가 너무 네, 비싸기 네, 때문에 네. 지금 그 금리 비싼 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융자를 받아서 그쵸. 저금리로 네. 이렇게 샀고 뭐 때로는 뭐 저금리뿐만이 아니라 영끌까지 그쵸. 동원해서 네. 영끌을 투자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이 이제 서서히 오는 그런 측면이다 보면 경매 물건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게 쏟아져 나오는 물건 그전에 이제 보면 얼마 전까지나 해도 보면 1년 평균 한 월 평균 한 달에 한 만 건 정도가 나와요. 전국적으로. 네네. 그러면 그 많은 물건에서 과연 내가 뭘 찾을 거야? 어떤 걸 찾을 거야? 그 중에서 뭐 특수 물건을 찾아? 일반 물건? 근데 그 물건이 만 건인데 거기 종목도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럼 뭘 찾을 거냐? 그래서 목적을 정해놓고 해라. 그러면 물건이 보인다. 그래야지 물건 찾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 예를 들면 나는 빌라만 할 거야. 그럼 빌라만 보이잖아. 다른 거 눈치 보지 말고. 그러면 물건 찾기가 쉬워. 그쵸. 나는 내가 살 아파트만 찾을 거야. 그러면 아파트만 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그렇게 아파트, 빌라, 토지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물건 찾기가 쉽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수 물건도. 이제 우리가 물건 찾고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이고 수익 분석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특수 물건은 더더욱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 특수 물건을 절대 못해요. 왜?
물건이 어렵잖아, 권리 분석이. 네. 그리고 이 권리 분석도 어려운 게 어떤 근거, 뭐, 가장 임차인이면 가장 임차인이라는 증거 찾기. 네. 또 법정 지상권이나 뭐 관습법상 뭐 분묘기준권 뭐 이런 등등 그 어려운 권리에 대한 그게 성립이 안 된 데는 그거 파헤치기. 유치권은 더 힘들잖아. 네. 그런데 나는 특수물건에서 돈 벌 거야. 근데 이 물건도 했다. 이 물건 때 기준도 없이 어떡할 거야. 그 물건마다 권리 분석하는 파악이 다 다르고 네. 다 유형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특수물건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는 어떤 물건부터 집중적으로 해볼 거다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좋다. 처음에 나는 이제 뭐 어차피 내가 이제 일반 경매에 있어서 그 주택을 해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임차인 그 권리 분석 이런 걸 하는 걸 내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그러면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런 물건들 해보자 연장선에서 나는 그 부분에서 조금 아니까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야. 그래도 돈 먹을 거리가 있다 이거. 그렇잖아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그쵸, 근거 하나 네. 찾아내면 돈 벌잖아. 1년에 뭐 한두 건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하고 맞는 걸 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야지 권리 분석이 더 쉬운 거야. 아, 내가 이거 열심히 하다가 유치권이 저거 괜찮은 거 먹을 거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뚝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권리 분석이. 그래서 자기가 목적을 딱 재놓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만 찾아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지 이 특수물건은 더더욱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금방 못해요. 시작도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목적을 세워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타겟 물건을 세워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예, 특수물건도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하고 또 돈을 벌지 않겠냐 하는 게 나의 이제 생각입니다.